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오그룹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3년 8월 6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 헤르손주를 연결하는 교량을 공격하였습니다. 병참선을 공격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교량에 총 12발을 발사했는데요. 이 중 러시아군이 9발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으나 모든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실패하여 다리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리 일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교량에 대한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크림반도는 더더욱 고립되었습니다. 해당 교량은 이후 복구작업을 위해 잠정 폐쇄되었습니다. 그뿐만이라 크림반도 바로 북쪽에 위치한 마을과 크림반도 동북쪽 해안을 잇는 작은 다리도 폭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민간인이 다쳤다고 합니다. 참고로 폭격을 당한 마을은 헤르손의 임시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마을로 가는 가스관이 다리와 함께 손상되어 2만여 명이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와 연결된 교량과 주변 해로를 집중 공격하면서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심각한 손상을 입기도 했고 크림대교로 향하던 러시아 유조선이 수중 드론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보로시스크에서는 러시아 군함이 수중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받기도 했죠. 세르게이 라브코브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날 테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보를 해치지 않고 이 상황을 멈출 모든 군사 및 군사기술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확실히 안보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몇 달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규모의 미사일 드론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17발의 미사일을 시작으로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는 우크라이나군이 12발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후 러시아군은 드론 27기, 미사일 26발을 통한 2차 공습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드론 27기와 미사일 18기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 일부를 요격하는 데는 실패하여 공군기지 등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공군기지들의 경우에는 서방세계에서 제공한 스톰쉐도우 미사일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주요 원칙 초안 작성을 위한 국제회담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여기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남아공, 영국, 인도, 중국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과 같은 국제법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이후 해당 국가들과 개별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현재 상황에서의 휴전은 훗날 또 다른 전쟁을 발생시킬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국가들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회담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스바토베 전선을 따라 공세를 수행하였습니다만 더 이상의 진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공격한 지점은 쿠판스크 북동쪽 15km 지점, 스바토베 북서쪽 14km 지점, 스바토베 남서쪽 10km 지점입니다. 또한 크리미나 전선에서도 공세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크리미나 남쪽 12km 지점에서도 공세를 쓰나 이 공세도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막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제6 제병연합군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선의 변화가 거의 없는 모습인데요. 남부전선이나 바흐무트나 동부전선이나 모두 마을 한두 개 빼앗고 뺏기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극적인 전선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군정보사령부는 인터뷰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남부전선보다 바흐무트 주변에서 더 많은 진격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전선에 많은 방어시설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을 하는데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바흐무트 인근에서 공세를 펼쳤지만 마을을 탈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흐무트 남서쪽 7km 지점에서 공세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광범위한 포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격만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전선 변화가 거의 없죠.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펼치고 러시아군도 공격작전을 했으니라만 이것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공격을 한 위치는 바흐무트 남서쪽 10km 지점과 남서쪽 15km 지점입니다. 아브디브카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브디브카 남서쪽 13km 지점과 도네츠크 서쪽 외곽에 대한 공세작전을 펼쳤으나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아브디브카 남서쪽 22km 지점에 대한 공세를 펼쳤으나 모두 격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부실카 남쪽 9km 지점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에 의해 이들은 모두 격퇴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여러 대의 탱크와 장갑차를 갖춘 두 개의 보병소대로 이루어진 공세부대였는데요. 모두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러시아군도 공세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막히게 되었습니다. 우리키브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확인되었는데요. 우리키브 남쪽 12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쳤다고 합니다. 이들도 소규모 기갑부대인데요. 우리키브 남동쪽 18km 지점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을 하였습니다. 방어선 앞까지 간대 성공을 했는데 이후 러시아군이 반격을 하게 되면서 다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키브 남동쪽 7km 지점에서도 전투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차량이나 장갑차에 지원 없이 진격을 하였다가 큰 피해를 보고 격퇴되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 정도 수준으로 방어를 하고 더 이상 진격을 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